오늘 그냥 딸들 자랑 진짜 아, 제가 보니까 칭찬할 구석이 꽤 있습니다. 네. 예. 채연이는 이마가 정말 또 예.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옆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진짜 예쁘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연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얼마 나왔어요? 굉장히 높고 한 140이 넘게 나왔어요. 이구야. 어머 천재다. 이야, 예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똑똑하고 이마 예쁘고 누구 닮았어요? 엄마 내가 보니까 원하는 거 그걸 지금 느끼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 자식 자랑을 뭐 우리 저 이종용 씨 같은 경우도 애들 얼마나 예뻐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믿음이가 며칠 전에 반장이 됐습니다. 아우야. 반장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사람이 반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학교를 빠지게 되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견 발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예. 자기가 직접 짜서 예. 직접 발표해서 투표를 오. 해서 자기가 된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유 기특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듬입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싸움 없고 질서 있는 2학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야, 반듯해라. 애들께 저게 먹죠. 오늘 자랑 좀 해야지.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그래서 네.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친구 믿음이가 반장 됐는데 넌 반장 같은 거 안 하냐? 물어봤더니 참 어이가 없어. 왜요? 왜요? 너 뭐라 그랬지? 넌 반장 안 해? 그랬지. 난 그냥 노는 게 좋아. 이런 이런 천진난만함. 아빠 정말 어, 예. 이런 거 자랑할 그렇죠? 만한 거 좋아. 예. 애가 애답잖아. 저도 자식 자랑 하나 해드려요. 제발 저 좀 쳐봐, 쳐봐. 방송에 쳐놓고 있어. 마음이 아주 대평하고 대단합니다. 엉덩이를 보여주는 애예요, 방송에서. 엄마 속은 타는지도 모르고. 야, 3시간 동안 혼자 쳐놓은 게 있어. 네. If this is love, love is easy. It's the easiest thing to do. If this is love, then love completes me. 'Cause it feels like. 아 이제 그 황금신장 예. 중간 또 가려봐야죠. 예. 아까 우리 박남정 씨 가족이 네. 재벌 2세 사항이요. 예예예. 우리 송나유 씨 가족이 자식 자랑을 했어요. 과연 자식 자랑이길지. 갑니다. 박남정이나 안녕. 송나유. 박남정. 자 이번 네. 얘기도 저, 와 이제 우리 장강 씨입니다. 아, 예. 그만 그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장난해? 서울 사람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 남자 꽃보다 아름다운 것 좀 봐. 어 혜령아 너 아픈 건 좀 괜찮아? 그런데 아 제목이 겸보다 못한 딸 이게 좀 뭔가 좀 약간 내용이 세지 않을까? 정말 셉니다. 네네.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저밖에 모르는 딸 바보로 되게 유명하셨거든요. 네. 근데 K모 방송국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푸들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 180도 바뀌어서 너무 막 서럽고 바쁘시니까 막 지방에 일주일씩 촬영을 가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되게 보고 싶은데 아빠한테 이제 방해될까 봐 연락도 못 하는데 문자가 딱 와요. 그래서 어? 이러고 엄마랑 딱 보면은 사랑이거든요, 강아지. 네. 사랑이 보고 싶으니까 사진 좀 보내줘. 이렇게 오고요. 가족보다 사랑이가 네. 우선이네. 한 번에 사랑이가 뭐를 좀 잘못 먹어서 한번 토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강아지 병원에 전화하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고 하루 굶기고 일단 보래요. 그래서 아, 하루 굶기면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뭔가 달그닥달그닥 막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서 나가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음을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내가 딱 먹을... 유니 씨는 먹어본 적 없죠? 아, 저 아팠을 때는 그냥 쉬면 된다고. 얼마 전에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사랑이가 예방접종을 맞는데 예. 그 주사 맞는 거 좀 예. 아픈 주사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윤희야 오늘 아빠 눈물 봤다고 그 주사 맞고 걔가 그렇죠. 그거 보고 눈물이 고여가지고 그 조그만 애가 아 근데 막 그걸 보면서 진짜 나는 정말 겸보다 못하구나. 아, 아니 왜 걔한테 집착을 합니까? 아니 집착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외에는 이제 걔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유기견을 받았는데
정말 귀여운 거예요. 예, 그럼요. 예. 너무너무 이쁜데 얘가 또 정말 밀당을 잘해요.